방금 노래를 예. 새우가 부른 것처럼 새우 얼굴에 이 투유를 한번 입혀주세요. 아, 좋아. 우리 김정민 쌤보다 더 열창을 하는. 아, 얼굴로 써. 얼굴로. 김정민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목을 좀 풀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 다치니까 안에 근육을 좀 풀어줘야 돼. 아 하면은 안에 저 안에 있는 아 선생님 편도선 편도선 여기 그렇죠. 열어야 돼. 그걸 열어주는 거기 뻥 열렸죠. 저 방금 봤어요. 우와 우와. 거기를 한 몇 번 이렇게 열었다 풀어줬다. 광희는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그래, 조심해. 나도 돌아가요. 음을 한 쭉 길게 한번 해봅시다. 왜냐면 그게 이제 호흡에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. 잠깐만요. 나중에 힘 빠지면 흔들리죠? 아, 네네네. 그때 이제 배에다가 복근 쪽에 힘을 주면서 아, 어떤 그런 단련법, 호흡법, 그리고 김정민 노래는 인상이 동반돼야 됩니다. 아, 맞아요. 아, 인상이. 이게 목소리하고 얼굴 근육하고 톤 같은 게 약간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흔히들 뭐 심형래 씨라던가 맹구 흉내 이런 거 할 때 표정 없이 선생님. 눈이 와요. 잘 안 돼요. 아, 눈이 와. 이렇게 되잖아요. 내게 돌아와.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게 맞아요. 1번 펼쳐볼게요. 1번. 잇몸일으키기. 네. 배에다 힘주라고. 아. 자, 한번 볼게요. 너를 내게 주려고 너를 내게 주려고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.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. 보셨죠? 딱 힘 들어갈 때 주 왜 힘 딱 줘야 되나? 너를 내게 주 너를 내게 주 너를 내게 주 느낌 나오잖아. 다 나오잖아. 너를 내게 주 너를 내게 주 이거 일석이조네요. 복근도 생기고 노래도 하고 일석이조죠. 김정민 노래는 다이어트에도 좋아요. 효과가 있어요. 밑에 이제 요건 이제 얼굴 그림 있죠? 핏대. 아~ 힘이 딱 올라와야 돼. 쭉 뽀가 할 때 여기 빡. 그때 힘 안 주면은 소리 안 나와요. 그래. 우리만의 쭉 뽁 할 때 뽁. 선생님 어지러워. 어지러워요. 선생님 어지러워요. 네. 잠시만요. 맞아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. 선생님 근데 이게 연기할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! 오, 이거 갑자기 박수. 이게 아니 턱 쏘는 거야. 이거 보이려고. 오. 그거 할 때 뭐 혈관 약하신 분들은 핑 쓰는 수도 있어요. 아 저도 빠레연인의 대사가 네. 있긴 한데 준비돼 계신 것 같아요. 준비돼 있는 좀 서야 돼요 이거는. 신신양. 오 웬일이야 신신양이 형. 오 이거 궁금하다. 감독님 하시고 레디 액션. 왜 말을 못해? 이 남자가 내 남자다.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. 왜 말을 못하냐고.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? 나 놓치고 당신 줄 수는 없잖아요. 내가 어떻게 그래요? 내가 어떻게? 난 말야 너의 하얀. 안돼. 와 여기까지. 오 그런 것처럼. 어 근데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러는데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어. 아 그럴 수 있겠구나. 지금은 얘기 못할 수도 있겠구나. 아 왜 몰입을 하니까. 아 놀랬어요. 이 꼴을. 지금 받았던 감정들 네. 안고 가시면 돼요. 자 얘가 인상 쓰고 있죠? 네. 화났어요. 어, 네. 김정민이다. 인상 쓰는 것은 어떤 표정이냐 이때? 입맛! 입맛! 김정민 노래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. 표현 같은 건데. 자, 유리 씨. 우와 정답. 어가 없는 노래는 김정민 노래가 아니에요. 맞아요. 아,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메인이죠. 이 아마추어들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약간 비호가. 맞아. 개망신 당해. 뭐 산에서 야호 하는 것처럼
호하고 어하고 섞어서 야호. 여기서는 약간 목도 열어주고 두꺼워야 되고 배심이 나와야 되고 호흡이 많이 빠져나와야 돼. 우와호호 또가 돼. 잘했어요. 아, 괜찮습니까? 세우 씨 잘했어요. 호흡을 뱉어야 되는구나. 현실도 우리 잘